모니터링 하면 어디? 아, 그럼 너도 형 응? 한다고 안 올렸다. 아 맞다. 잠깐 지금 말해. 아 지금 나 지금 모니터링 하실 거야 지금. 아 지금 저희 V앱 하겠습니다. 저희 V앱 하겠습니다. 이걸로 말씀 좀 드리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키게 돼서 그 일단 회사 대리님 포함 과장님 회사분들 관계자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V앱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데리고 켜버렸어요. 루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근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 죄송해요. 저희가 V앱 한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했어? V앱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이미 켰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단체 인사만 하시죠. 오케이. 둘, 셋! 위아래! 안녕하세요, 위아래입니다! 위에 켜버리기 시끄러운 거 좋아하라고. 아,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다 같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네, 엄청 오랜만이죠. 다들 사는 길 괜찮아? 괜찮아. 다들 사는 길 바빠가지고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다 같이 단체 V앱 하자고. 그렇죠. 네. 오늘 진짜 할 때 됐다, 우리. 네네네. 너무 어쨌든 각자 바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 Miss you guys라고. Miss you, right. 제목 뭘로 했어요? 제목을 We Are VI로 했어요. 우리 한 3년 2개월만? 데뷔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데뷔한 지 3년 2개월만. 아니야, 우리 마지막이 그거야. 가위바위 컴백? 아니다. 우리 루아이 100. 루아이 300일? 100. 아,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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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이 그때 1주년. 마지막. 그렇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만에. 가물지. 그래 올해 첫 단체 V인 것 같은데. 와우.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22. 대현이 형이 대표로 큰 와 22. 큰절 한번 할까요? 오인? 오 정수리 이쁘다. 정미 정수리입니다. 오늘 왜 한마디도 안 해? 저요? 입을 닫고 있어? 댓글 보는 거 제가 여태 얘기했는데요? 뭘 여태 얘기해? 제가 여태 얘기했잖아요. 말을... 한마음한 뜻으로 구입을 했고 다 관계자분들께 내가 대표로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형 대표야? 아 그러니까 아 대표는 아닌데요. 16번째 별 16번째 별님이 리더 26이다 이런 와우 이렇게 다시 한번 찝어줄 수 있는 왜 말 안 해요? V앱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숙소에서 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 V앱 하면서 V앱 봐주는 중. 네. 아 머리색이 무슨 일이야? 머리색이 화려해졌네. 그렇죠. 다들 머리도 바뀌고 바이바이바이 때랑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 머리 진짜 짧게 잘랐는데 너? 그러네. 동한이 형 머리가 엄청 길었다. 맞아. 근데 막 금방 길었네. 석화 형은 갑자기 닭 아니야? 닭? 확실히 잠을 많이 자면 머리가 빨리 기는 것 같아. 그래요? 내가 잠만 잤거든. 최근에 잠 많이 자면 머리 빨리 자라지. 너 잠 많이 안 자는데 난 왜 이렇게 말해? 석화는 그냥 이상해.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잘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알잖아. 아, 그렇지. 여기는 집 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다 열심히 혼자 있었지. 네. 못 갔지.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님께서 머리는 밝은데 얼굴은 청순하다고 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웬 청순 외모 1등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석화 씨?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청순. 제가 말한 게 아닌데요. 청순하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요한이 1등 아니야? 청순은 요한이 형? 저 생각했어. 아. 형은 큐트. 그럼 나는? 왜 나는? 형은 섹시. 오케이. 용화 형은 약간 마음에 들었어? 크루엘라 느낌으로. 우크렐라 느낌이라고? 우크렐라. 크루엘라. 우크렐라 좋다. 지금은 동환이가 제일 청순한데요? 나 사실 화면 보고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연색이네. 아까 요한이가 설 잘 보냈냐 물어봤잖아요. 세뱃돈 많이 받았대요. 오, 네. 다리 갑자기 다리가 V앱 하는 거 알고 왔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맨날 인사?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온다니까 눈치 보면서 일로? 너도 인사해 거리니까 다리 네 일로 다리 또 인사해. 오늘 호랑이잖아 다리야. 네. 올해가 너가 대표 호랑이로서 인사 다리 왔어요.
호랑이 같은 고양이. 다리 살 많이 뻗었는데 아까 동환이 형 들다가 오 엄청 뭐야? 그건 내가 다리가 카메라를 잡아서 내가 다리가 비주얼 앞 압도적이야. 봐봐 눈 마주치잖아. 오 얘 잘 생겼어. 맞아. 예뻐 예뻐. 다 같이 서커스를 보여달라는데요? 네? 어 저 일단 저글링 하고요. 그러면 저 원숭이 할게요 일단. 그럼 난 교파 할게. 교파. 서커스보다 약간 차력 좀 쇼.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 혹시 뭐 그 뭐 개인 근황 같은 거 살짝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아 개인 근황. 일단 뭐 단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저희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 그렇지. 네, 뭐 걱정 많이 해주셨을 텐데 어. 저희가 정말 다 튼튼하게 다시 돌아왔고 네. 또 설도 잘 보냈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오늘도 촬영도 하나 끝내면서 여섯 명에서 이제 브이앱을 하자. 그렇죠. 오랜만에 뭉쳤으니 해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준서 씨 그냥 얘기해 볼래요? 저요? 네. 어 운동하고요. 운동도 했고 운동하다가 운동했어요. 아 밥도 많이 먹. 운동만 네. 했어. 밥도 많이 먹고. 살컵도 좀 했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일단 대현 씨. 네. 아유 말이죠. 아 개인 근황. 아 저는 따라서 운동도 몇 번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운동도 많이 하고 저는 그 쿠키 다리랑 특히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쿠키 다리. 네, 이번에 좀 많이 애기들을 좀 보면서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작업도 랜선으로 많이 하고. 네네네. 네. 저 용아 씨. 저는 요새 살을 좀 찌우고 있고요. 그 뭐지 그 뭐시냐 뭐 말할라 했는데 까먹었어. 준비했는데. 아 준비까지 했어? 준비했어. 준비. 언제 준비했어? 뒤에서 말하고 있을 때 준비했지. 아 까먹었어. 준비가 덜 됐구나. 준비가 덜 됐네. 준비된 아, 사람 이 말 하려고 했다. 또 내일 저희가 팬사인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면은 긴장을 너무 하실까봐 이렇게 긴장 풀라고 너 제 긴장 풀려고 네, 긴장 풀려고 너 너의 긴장 풀려고 긴장 싫어 긴장 내가 긴장 풀려고 아, 무슨 말이야 근데 네, 아 몰라요 네 저는 잠을 잤어요. 어떻게 잤어요? 그러니까 코하고 상관이 코하고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18시간 잔 것 같아요. 잠잘 때 어떤 자세를 선호하시나요? 새우잠. 아 새우잠. 아, 네. 아, 나 잠이 안 온대 요새. 왜 그래? 몰라.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새벽에 막 깨고 그래? 아니 새벽에 깨는 게 아니라 잠이 들지를 않아. 들기가 힘들다. 아, 너 걱정하게. 어제 잘 잤는데. 아 그건 이제 새벽이니까. 누가 이 생각에 잠 못 들긴 해. 아 나 애들아 나 매니저인데 우리 컴백 언제였지? 어? 매니저님한테 컴백을 물어다. 요한이. 요한이 이거. 그나. 아 저요. 저는 바쁘게 살다가 의도치 않게 쉬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도 그 쉬는 날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쉬어가지고 잠도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회복했죠 회복. 설 명절이어서 또 주변 분들께 또 전화도 좀 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세뱃돈 봤어? 멀어가지고 혼자 있어갖고 못 봤네요. 석판은? 근황이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석화의 근육의 근황을 물어본 거예요. 근황. 그만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촬영 중이. 아자자 형이 형이 자. 그냥 동환 오빠 그 광고 뭐라 하셨지? 잠깐만. 동환 오빠 광고 무대 갔다고? 아니요. 저는 화장품 광고 찍기 직전 갔대. 아. 저는요. 왜 동환이 형만 용아 꾹꾹 깎아 먹인다. 석화 어쨌든 말 안 끝냈으니까. 아 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저는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뭘 제일 많이 먹었어? 저 되게 좀 많이 먹었는데 마라탕? 저는 이제 격리를 하는 동안에 너무 허투루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요. 뀨 좀 많은 뀨? 많은 양 좀 많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 소분해서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네. 걸로 그런 걸 좀 나눠서 먹고 저랑 완전히 다르네. 그거 뭐지? 그거 낙곱새도 먹었었고 혼자 그거
감자탕도 시켜 먹었었고. 아 감자탕 맛있지. 어, 진짜 허투루 안 썼네. 좀 양 많은 걸로 좀 많이 시켜서 또 먹을 수 있는 걸로 시켰네요. 화장품 광고 찍기 직전이라 했는데 다른 분 용안 콜라 젤리 광고. 아, 콜라 젤리 광고. 뭘 색깔이. 그것도 있어요. 그 추팝추스에서 그 초콜릿 맛. 아 바닐라 초콜릿. 어. 푸딩도 있잖아요. 푸딩. 그러네 푸딩.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달하다 이 소리죠. 다. 나는 그.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요리를 좀 해 먹으려고 그 달걀을 그냥 마트에서 막 이렇게 많이 샀어. 달걀도 사고 이랬는데 나는 그 뭐야 달걀을 많이 먹을 줄 알고 그 25구를 산 거야. 그래서 간장계란밥만 한 5번, 6번 먹었어. 간장계란밥 진짜 맛있긴 진짜 맛있죠. 아니, 근데 이제 격리 해제되고 이게 막 짐이 많으면 힘들잖아. 네. 냉장고 털긴 했는데 간장계란밥만 엄청 먹었어. 하긴 두 알씩 10일 내내 먹어도 다 못 먹네. 간장계란밥 그래서 막 세네 알씩 먹었어. 한 번에 다섯 알씩 먹으면 그래도 다섯 판이면 끝나. 아 다섯 번. 근데 그 다섯 알이 야 많아 다섯 알. 맞나? 어. 야 밥보다 계란이 더 많아. 다섯 알 먹으면 벌컵인데 벌컵. 두 개만 풀어도 충분해. 달걀을 벌컵 먹었지. 용아 형이랑 저랑 영통하면서 뭐 했니? 그냥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둘이 켜놓고 할까 하던데? 둘이 하나로 켜놓고 하나로 안 켜놓으면 그냥 켜놓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러고서 그냥 각자 할 거예요 각자 한 새벽쯤 돼가지고 저 잘게요 이제 안녕 내일도 올게요 이러고 거의 뭐 둘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부 느낌 그냥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켜놓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이가 좋네. 저희 먹방도 했어요. 아, 얼마 전에 단체 브이앱 그거 유튜브에 그 올려주신 거 몇 개 보다가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었어. 그 뭐지? 그 검은 띠 논쟁 알아요? 검은 띠? 그 띠 논쟁 몰라요? 네 몰라요. 띠 논쟁? 아 그 내가 품 띠냐 검 띠냐? 아 처음에 갑자기 용화가 아니 준서가 여기 여우 있다고 자기가 제일 세대. 아 그 그 블랙 앤 화이트. 아 뭔지 알지. 블랙 앤 화이트로 하는데 니네 팀이 이기냐 우리 팀이 이기냐 우리 셋이 그러다가 그렇지. 네가 여기 여우 있다고 네가 이긴대. 그랬더니 용화가 나 용띠니까 내가 이기면 이랬다가 내가 요한이한테 얘 검은띠임 이래서 그래 우리가 제일 세네 이러다가 막 이랬던 논쟁이거든요. 아 맞아 겁나 웃겼어. 근데 그거 보고 단체 브이앱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거 뭐야? 그 지금 논쟁인데 형이 용화가 막 나 용띠니까 했는데 용화 형이 나 용띠 아니야. 아 나 용하니까 용띠임 이리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 용하니까 용띠임 아마 이랬을 근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이 아 우리 팀이 용하 있어서 지민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아니야 동한이가 팀킬함 이랬어. 아 논쟁거리 없나? 끼님 논쟁? 아 그런 거는 이미 했으니까 뭔가 진짜 논쟁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나는 논쟁을 하려고 그래. 깻잎, 우리끼리 논쟁은 논쟁이야. 아니, 깻잎 논쟁 한 명씩 했더라고. 근데 동환이 형 결과가 제일 웃겼어. 저 깻잎 맞아 다 그거 뭐 이걸 그 정리해 놓은 게 있던데. 동환이 깻잎 안 먹어요. 동환이 깻잎 아 동환이 깻잎 안 먹지. 동환이 김밥에 들어간 것도 못 먹잖아요. 깻잎을 안 먹어요. 그런 논쟁 어때요? 요새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가 또 유행이잖아요. 스포할 것 같아. 아니 만약에 그런 세상이 닥친다면 왜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내가 더듬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때 우리끼리 얘기한 적 한 번 있는데 그래, 우리 엄청 많이 그때 우리 뭐 봤지? 우리 여기 부산행인가? 아니야 그거 봤어. 부산행은 용화랑 연습생인가? 부산행 2? 그 뭐지? 부산행 2 반도 보고 와서 아, 보고 오는 길부터 시작이었어요. 아 그랬나? 그래가지고 집에서 길부터. 뭐 어떻게 해서 뭐 대현이 형 뭐 여기 드레스룸에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맞아. 이제 일단 그렇고 일단 가자마자 대현이 형 눕혀놓고 왕 했잖아 다 같이. 맞아.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묶어달라고 치료제 나올 때까지. 아 만약 물리면 묶어달라고. 네. 도망가게. 오늘도 그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얘기하다가. 용화 어제 7화까지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동환이 형이 다 얘기한 거야. 아니, 다 얘기는 안 했어. 그냥 갑자기 난 다 본 줄 알았지. 얘기를 다 되게 자연스럽게 하길래. 근데 그게 비하인드가 뭔지 알아 용화야? 내가 먼저 스포를 당했다? 아 진짜? 그때 동환이 형은 나 다 본 줄 알고 나한테 다 본 줄 알고 야 그거 진짜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나도 옆에 있다 더블킥 당했어. 나 다 봤어. 나 10화까지밖에 안 봤는데 1타 2피 당하고 이제
내가 근데 생각이 난 거지. 용화가 용화 어제 7화까지밖에 안 봤는데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동환이 형 용화한테 가자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척하면서 용화 다 본 척. 그런데 내가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거 알지? 어 그래? 어 그래? 아, 더 이상 말 안 하게 하려고. 어 그래? 별로 안 궁금했어 이러면서. 아, 일부러 내가 스포 안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나는 안 봤는데 일부러 이거 참여해 주려고. 아 어제 그거 다 봤는데 미쳤던데 왜 이러면서. 아 그래서 내 귀에 다 들렸던 거구나. 재밌던데? 근데 형아 되게 재밌어. 되게 새침한 척했다 그때. 그냥 안, 자기는 안, 괜찮다 안 약간 어제 나한테 뭐 한마디 했다고 막 난리를 쳤거든 어제. 우리 좀비 나오면은 각자 어떻게 대처할까? 근데 일단 다 다르게 대처할 것 같기는. 그렇지. 아니 어디서 터지느냐에 따라 달라. 어디서 터지? 난 심지어 꿈에서 한번 좀비 사태가 상암에서 발생해가지고 강남까지 도망간 적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왔던 거야. 그래서 부모님 계신 호텔까지 자전거로 강남까지 거의 시속 200km로 달렸어. 아 나 그거 지금 우리 학교는 보다가 그 뭐지 인스타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MBTI별 좀비 대처법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일단 나는 ESFJ니까 우리가 뭐냐면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지만 쓸데없음. 계획만. INFP. 아,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런 거 있어요. I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막 이런 거 있어. 야, 저 좀비 그 우리 중학교 때 누구 담임 닮지 않았냐? 막 이런 거. 그 와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요한이 아니야? 요한이.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막 아이 중에 또 그것도 있어요. 뭐지? 한없이 울기만 하는 애. 아 이러면서 아이 중에 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내가 제일 먼저 나설게 하고 제일 먼저 죽는 뭐 그런 MBTI도 있고 나는 물리면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볼래요? 아니 괜찮아. 이게 입으로 이렇게 맞아 물리... 그냥 게임으로도 아픈데 이거 막 타고 들고 막 안에 근데 이빨이 아파. 심지어 네모나잖아. 그쵸? 저는 뾰족해요. 네모난데요?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 숙소는. 아 근데 사실 안전하긴 하지. 이 안에서 나오면 근데 끝나긴 하지. 좀비가 카드키 찍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괜찮아서. 근데 내가 물리고 숨기고 네.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아 그러면 아, 형은 진짜 안 돼 이거는. 그러면 근데 용화 정도면 난... 쉽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묶어달라 이거. 만약에 요한 형이 좀비가 된다. 요한 형 물리면 골치 아파. 그럼 우리 위아이 좀비 된다. 아 근데 이게 묶다가 물릴 수 있잖아. 묶어주다. 아니지 이렇게 입을 먼저 묶어야 돼. 입을 그러니까 잘 이게 잘 바로 잘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현이 형한테 이렇게 하 하라 하고 이제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좀비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 상황이 하는 동안에 묶어. 뚜둑거리잖아. 근데 코피. 나는 좀비가 돼도 약간 가릴 것 같아 좀. 약간 동환이 형, 요한이 보면 약간 엉거주춤하다가 대현이 형 본다? 그러면 해보면 안 돼요. 아 대현이 형 그 소리 낼 것 같아. 좀비가 물러가. 돌아가. 김동환 뭐하냐고. 용아야 나도 형이야. 그 좀비 되면 힘이 엄청 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서. 나 절비. 그건 말해. 절반만 절반 그 아니야 그만 말할게. 아 그만해. 아니 그냥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아직 1위야 보신 분들 계셨어요. 그러네. 되고 싶다고. 반장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꿈이 반장이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힘이 세지고 싶어요. 이 정도만 말할래.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반장 되고 싶다고. 아니요? 전 말 안 했어요. 이거 맞아? 꿈이 반장이잖아. 꿈이 반장이잖아. 그렇죠. 위아이 반장이긴 했고 부반장 하긴 했어. 기생충 비하인드 말씀하시니? 기생충이요? 기생충 재밌었지. 우리 기생충 그때 재밌지. 레전드였어. 아니 우리 촬영 기생충 말한 거 아니야? 뭐지? 우리 유니버스. 유니버스 우리 그 그거 많이 피해가지고 그 우리 숨어가지고 고기 가지고 짜파구리 재밌지. 짜파구리. 그러니까 딱 이 얘기 듣자마자 우리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았어. 짜파게티 짜파게티. 난 무당벌레 옷 입은 거 그거 말하는 줄 알았어. 아 그건 한참 전. 진짜 그 아주머니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정말 잘해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맞아. 우리도 막 진짜 몰입해서 했던 것 같아. 너무 반칙을 많이 했는데도 참아주시더라고. 아 나 그거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찍은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 그쵸. 뭐 너무 웃기던데 나는. 예 오랜만에 봐서. 그거 진짜 재밌던데 그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입을 아 입을 올라가서.
근데 이거 못 맞죠? 왜 못 맞죠? 아 근데 맞추는 몇 번 있었잖아.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웃겼어. 뭐지? 다들 막 달고나 다시 만들고 도넛 위치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서 펌프하고 있는 거. 아 그거? 세상 다르다. 아 우리끼리 막 난리 났을 때. 아 이러는데 나 혼자. 난 그게 제일 웃겼어. 그 우리 만보기 숫자를 딱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보여주다가 1이 추가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아 맞지. 석환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가도 용환이 에이! 하는 식으로 했는 거야. 그래서 석환이 그냥 바로 아니 나는 처음에 노하우가 없으니까 거의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형이 에이! 이렇게 웃는 거야. 거의 10까지 나왔어. 아이씨. 근데 그게 방송에서 한 번만 한 걸로 나왔는데 제가 한 5번 정도 했을 거야. 근데 건드려 건드려. 그럼 마지막에 용화 형 하는데 내가 또 흔들었잖아. 서로 난리 났었죠. 2인전 그래서 언제 한다고? 야 너 댓글 보느라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인다. 2인전? 용화야 댓글 보니까 얼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들고 봐야지. 댓글 들고 보면 되잖아. 아 이걸 보면 되구나. 그래 내가 아니 나 너네 얼굴 보이려고 허리 숙이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엉덩이 여기 걸치고 있다고. 자네 같이 오늘도 투닥투닥질해. 투닥투닥지가 뭐야? 강석화 유용 아니야? 아 소리야 얼마나 지난데. 그래. 어? 우리 그래도 위아이 리얼리티지. 네? 우리 그래도. 아 우리 그래도 아니 가까워졌다고 격리하는 동안. 아 용하나? 네. 아 원래 멀었어? 원래 거리가 좀 있었어. 요새 그걸 다시 시작했어요. 네. 배그. 배그. 모배. 모배. 맞아. 한창 동안 안 하다가 한번 해봤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킨도 몇 번 먹고 아 치킨 먹고 싶다. 어 치킨 먹고 싶다. 아니 웃긴 게 그 무슨 대화의 흐름이 하는 동안 요한 형이 갑자기 거의 끝나갈 때쯤 전화가 온 거야. 새벽 2시쯤에서 이거 웬 일이야? 해서 받았다고 이제 배가 하자 해서 네? 지금요?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같이 했는데 그날 아침까지 했어. 거의 6시까지 한 거 5시 둘이서? 응. 아 나한테 전화 온 날인가? 오! 연희도 응. 꽂히면 어. 해야 돼. 되는. 우리 이거 빼먹을 수 없잖아. 야자 타임 해달라고 또. 그래 영아야. 잠깐만 시간이랑 아니, 저는 듣볼 것도 없는데 왜 얘기해요? 네? 아, 저는 58분이니까 저... 8시까지 해야 되나? 58분? 2분? 네 좋아요. 오케이. 어 6명이서 2분 너무 짧지 않아? 8시까지? 예. 네. 야 이런 걸로 8시 이런 5분까지 하자. 그래. 아 너무 많아요. 5분. 너무 많아요. 우리 막내 예쁨 받으려고 가는데 앉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아 미안. 뭐해? 영화야. 촬영 중 촬영 중. 오케이. 준비. 그럼 지금부터 5분 하자. 3분까지. 야 이런 거 호락호락 할 것 같아? 연아 좋은 하자. 제가 말이 나갔죠? 아, 네.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아 죄송해요. 막내가 요즘 많이 까불려. 우리 막내 기마가. 용아야 너가 뭔데 먹어. 너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형들 이 카리스마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 진짜요? 요한이 형 뭐 할 말 있으세요? 아, 나 불편하네. 왜 불편하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니 형들이 있는데 아니 안경을 머리에다 꽂아가지고 안경 쓰라고 있는 건 사실 안경머리가 없어. 안경의 용도가 잘못됐으면 알려주는 거야 대현아. 네. 그렇지. 대현이는 아, 이렇게 쓰고 잘하네. 이렇게 쓰고 있어. 이거지. 이렇게 쓰고 있어. 네? 자 동환이도 이거 반대로 쓰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동환이 반대로 쓰고 있어. 오, 자 오늘 한번 오이고 귀여운데 오이고 귀여워. 아 지금 웃음 눈에 살기가 있어. 아유 동환이 이마 이거 반짝이는 거 봐. 아이고 귀여워. 아이 귀여. 저도 안에 들어지네요. 아이 귀여 우리네. 나도. 무서워. 안경 동환아. 예. 오랜만에 포커스 한번 쳐줘라. 포커스. 옆에서 좀 던져 쳐라. 이어 없어 던져. 우선 네가 먼저. 오늘도 원해 어. 뿜뿜뿜. 죽고 있네. 말을 큰 형님 여기.
졸지 형님 그래도 그냥 좀 말 들어야죠.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준서 형님 먼저 시켰는데 너도 시켜줄게. 가만히 있어. 알겠지? 자, 너 해봐 이제. 다 필요 없어 던져. 우선 네가 먼저. 오늘도 원해. 어 내게 맘이 먼저. 에이, 워리도 뭐든 던져. 아, 이거 아니잖아. 자, 요한이 디저트도 한번 보자. 요한이 디저트도 한번 보자. 다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아? 아, 그럼요. 스파이시 달콤해 필수 액수 디저. 동아 뭐 하냐? 동아 신났구만. 용아, 네? 뭐가 제일 멋있어? 뭐가 제일 멋있냐고요? 방금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멋있었어? 아무래도 직속형인 요한이요. 잘하네! 잘하네! 직속형. 직속형. 살생활을 할 줄 알아요. 아, 그래도 우리 막내 챙겨줄 줄 알았는데 용화가 좀 이기적이긴 하다. 저 그거 궁금합니다, 큰형님. 이게 막내가 어떤 형을 제일 좋아하는지. 막내가? 네. 그래, 우리 막내 대현이가 네. 형들 어떤 형이 제일 좋은지 골라보자. 오. 오호. 저는 아무래도 큰형님이 저한테 또 본배기 이랑 둘째 형님의 귀여운 카리스마. 뭐라고? 그다음 아 셋째 형님이 넷째인데. 셋째 형님. 뭐라고? 셋째 형님이. 셋째 형님이. 나는 아이 또 정리를 못했네. 셋째 형님이 저는 저 이번에 활동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본받아야겠다. 너무 난 지금도 풀메예요? 아니죠. 4대 전에 좀 아니지 않나? 아닌데. 형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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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그래. 형한테. 저 요새 그림 재테크하려 그림 알아보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준서 형님. 네. 준서 형님 여기 안경 떠올렸던데. 아 진짜. 대현아. 그래. 너 앞으로 안경 이렇게 써. 예? 너 벌 벌이야. 이렇게. 네. 와우. 사소한 안경. 괜찮다. 괜찮다. 스타일 있다 지금. 근데 스트리트 몇 시야? 몇 시에요? 몇 시에요? 2분이요. 8시 2분. 2분. 몇 시까지 하기로 했죠? 3분까지요. 아, 3분까지였어요. 3분까지. 점점 부글부글 끓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 저는 형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상관도 없잖아. 디크 없잖아. 아예 전 디크 없잖아. 일단 15회. 일단 15회. 디크 없잖아. 에이, 전 한 번만 해보자. 아이고. 일단 15 크게. 디크 없다 했다? 네. 디크 없다 했다? 시간 보는 거예요? 아니요, 댓글. 장대한 속으로 안경 쓰고 나온 거 후회 중. 애교 3종 세트 보여달래 막내야. 어? 3분 됐다. 너가 해봐. 너가 해봐. 아 팔이 틀렸어. 아 팔이 좀 더 쫙쫙쫙 뻗어야 돼. 아 웃겨. 그렇지. 그렇지. 윤서야 안경 어떻게 쓰라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맞죠 이거? 어 아니야 이렇게 빼야 돼 그냥 괜히. 괜히 빼고 싶었어. 괜히. 이거 맞아 이거? 어. 넌 이거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보여요. 해적 같다. 아니 직구 너 누가 형이 말하는데 너 듣고 있으래? 요한아 뽀뽀. 동안이 뽀뽀. 해줄게. 해줄게. 아, 아니에요, 해줄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우. 연습 타임 아직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 그럼. 잘했다. 우리 리더 짠해. 연습 타임 누가 시키셨지? 너무 센스 있으셔가지고 나는 진짜 이렇게 분위기 전환 확 시키시다 해. 야, 머리가 머리가 점점. 괜찮아요. 아 배고파. 어 배고파졌어. 너무 힘을 썼어. 오늘도 혼자 만약에 VF 했으면 또 꾸룩꾸룩 소리 났겠다. 우리가 약간 서류를 가려주는 거죠.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형 이거 형 캡처 타임 하면 갈각이에요. 갈각하면 큰일 나. 각도기로 맞아. 아 저는 네. 뭔가 할 때 된 거 같아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네. 저 이러다가는 다 망가지고 캡처 타임 할 거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아, 그런 거 했어요. 네네. 아, 미리 그럼 미리 살짝 해볼까요? 네. 살짝 가지고 세 장. 자. 자 앞 붙어주세요. 앞으로 준서가 카운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꼬르. 잠깐만 꼬르 꼬르. 꼬르. 아 미안. 꼬르. 너무 못해. 안해. 우리가 밥을 안 먹긴 했어. 신동. 하나 둘 셋. 나 소리나. 다음은 누구야? 하나 둘 셋. 태현이 형이다.
오케이. 네. 다들 배고프게 한가 봐. 꾸룩꾸룩. 저희가 스케줄 하고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잠깐만, 나 댓글 이 뭔데 뭐 읽었는 줄 알아? 대현 오빠 늙었어요를 봤어요 제가. 안 늙었어요. 왜 우리 대현이 형한테 그래? 네, 나이만 먹은 거지 얼굴은 똑같아요. 저 얼굴이 똑같거든요. 대현 오빠 늙어. 은냥. 대현 오빠 늙어. 형이 웃으면 안 되지 형이. 대현 오빠 늙어 보인다. 저 젊어 보일 수 있게. 젊어 보일 수. 잠깐만요, 저희가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자, 대현 형을 좀 귀엽게 만들어주자. 야 그럼 우리도 바뀌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어? 맨 밑에 아니야? 여기 있어? 바뀌었나 봐 이걸로. 아 어려 보이긴 한다. 어려 보이긴 하네. 좀 이렇게. 피치한다. 자 대현 형 생일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생일 베이 지금 한 거야. 아 제 또 생일에 10, 또 미리 맞추셔가지고 일주일 뒤?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 생일 축하합니다.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갑자기? 사랑하는 장대영. 저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생일 영화 꺼질 때 다시 부르셔야 돼요. 저 불 어떻게 끄죠? 생일 폭죽이 하나 둘 셋 안 컸어. 하나 둘 셋 왜 없어진 이 위에 하나 둘 셋 아 케이크까지 다 불어버렸어. 아니 이거 어디 갔어? 그거밖에 없나 봐. 왜 없어? 난 대현 오빠 19살 나랑 친군 줄 알았어. 없네. 이번에 알아가셨으면 됐습니다. 야. 볼의 바람 너무 귀엽다. 왜 그래? 좋다. 눈물이 글썽인데. 아니 아니요. 저 오늘 괴롭힘 당하고 네. 오늘 진짜 먹고. 생일이네요 오늘. 밥 못 먹고 배도 고프고. 나도 곧 꼬르륵 날 것 같아. 난 좀 괜찮아졌어. 난 여전히 배고파. 하트 포즈 해달래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거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냐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트 뿅뿅. 오 우리 잘 맞는다. 오 역시 도레미 밥 짬밥 있어가지고 그럼 바로 바로 그냥 자기 위치 찾아 그럼 얼마 전에 우리 바로 팀워크지 이게 그 샵 쌤들이 너무 웃기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우리 뭐 케이콘 가가지고 우리 하트 포즈 한번 했었거든요. 하트 해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동환이 형 내가 형 하트해요 근데 갑자기 형 해봐요 하트 그냥 형 거 해봐요 이렇게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같이 하자고 분명했는데 나 혼자 같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용화랑 나도 같은 방향으로 많이 아 이렇게? 아니 그건 다행인데 우린 동환이 혼자 자기 거 만들어버려 나 혼자 하고 있었어요. 다리 왔어? 왔어 다리 발톱을 드러내라. 다리 근데 살짝 많이 빠졌다.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맞아 진짜 멋있어 잘생겨졌어 이거 반절 하트가 아. 유행이래. 정말요? 오랜만에 석화가 용화 째려보는 거 보고 싶어. 해. 저도 안 째려봐요. 무슨 소리야? 방금도 째려봤어. 무시한데. 코코코코코는 굉장히 없지. 코코코코코 입. 쿠키는 뭐해? 다리 쳐주면 안 돼요? 방에 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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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리얼 먼저 무조건 시리얼 먼저 아닌가? 먼저 우를 넣어버리면 시리얼 둥둥 떠. 그렇지. 난 좀 눅눅한 거 좋아해서 좀 냅둬. 난 바삭해. 눅눅파인 사람. 나 살짝 눅눅. 나 살짝 나는 눅눅이 왜 좋냐면 우유가 달아지. 맞아. 나 그거 그래서 그거 나왔잖아. 어, 무조건 원샷인데 콤플러스트 말 우유. 그게 아 맞아. 조리폼 우유도 있고 아, 진짜로? 콤플러스트만 우유도 있어. 눅눅해지지 않아도 달달하게 먹는 방법이 있어. 여러 번 타 먹으면 맞아. 아. 아니 근데 동안이는 그 눅눅한 거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난 눅눅한 거 좋아해. 나 오히려 바삭한 거. 나 오히려 바삭한 거. 난 첵스 초코 눅눅한 게 진짜 좋던데. 첵스 초코. 왜냐면 나
이만한 대저에 먹었거든. 나도 맨날 이만한 대저에 먹었어. 바삭하게 먹으면은 입천장이 까지더라고. 하도 먹으니까. 많이 못 먹어. 그치, 하도 먹으니까. 아파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눕혀서 먹어. 누워서 이러고. 발도 다쳤나? 그루밍 중. 아니 그루밍 중이야. 아니 근데 얘가 가끔 이렇게 하다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시려고 줘봐. 그라운드 또 줘봐. 싫다는데 흔들어. 다들 최애 그거 있나 시리얼? 그래놀라. 나는 콤프로스. 그래놀라. 난 오리지널. 난 기본 호랑이 기운 진짜 콤프로스 나도. 나는 잭스적. 나는 코코볼. 어. 저는 코코볼 맞나? 코코볼. 아. 이거 텍스 초코도 겁나 좋아. 아 오레오즈. 어, 나 그거 아 이거 오레오즈. 좋지. 오레오 맛 그거 맛나 오레오 마시멜로 있는 거. 어 그거 들어 아니 텍스 초코가 짱 아니야? 텍스 초코 맛있어. 텍스 초코도. 아 사실 다 맛있어. 나 파마 텍스 먹어보고 싶어. 난 콤프로스트랑 코코볼 제일 좋아해. 텍 아주 나 뭐 판 맛 그거 그걸 그럼 그거는 그거 비오트. 비오트 오리지널이라고. 비오트는 초코볼 아니야? 초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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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그 시리얼 중에 그거 있잖아요. 컬러링. 아니 잠깐만. 컬러링 뭔데? 컬러링 초코볼이에요? 아니 컬러링이 아니 그 그 동그란 건데 색깔이 아, 색깔 있는 그거 뭐라 하지? 컬러링. 그게 컬러링이잖아. 좋았다. 좋았다. 뭐라고? 아니 컬러링이라 그래 가지고 전화하면은 초코볼 한 개인가? 초코볼 두 개인가? 초코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여보세요. 어 준서야 어디냐? 오고기 동글 기운이 흡승. 아 그 이름 뭐였더라? 그 컬러링 뭐였지? 아 컬러링 진짜 석가 뭔지 알지? 그 뭔지 알아? 약간 미국 시리얼 후르치링 후르치링 아 후르치링 후르치링 아니 후르치링, 바로 후르치링. 내가 읽었어 바로 올라가고 내가 바로 읽었어 아 후르치링 있네 맞아 이거 후르치링 달달하고 좋아 혹시 민초에서 반민초로 바뀐 사람? 반민초 그런 사람 있어? 반민초에서 민초 된 사람 있어도 맞아 아니 나 요즘 반민초 되려고 그래 왜? 민초 별로야. 맞아 없어졌어. 어 초반 없어. 아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민트 그 뭐냐 써리원 민트 초코만 좋아하면 민초 파라고 할 수 없대요. 저 써리원 민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초는 그 민초 라떼 이런 것까지 다 좋아해야 돼. 민초 과자, 민초 초코파이 이런 거 다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라. 그거 다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야 민초는 민초 하긴 해. 민초 과자는 좀. 그러니까 그럼 민트 초코 들어가 있는 거 먹은 거 맛있던데. 나도 다 좋아해. 아 근데 나는 아몬드 맛있더라. 먹어봤는데 요즘 갑자기 그 화합 맛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옛날이랑 맛이 달라진 느낌. 솔직히 민초 그 베라 민초가 약한 편이야. 그 민초 향이. 그렇긴 하지. 나 저번에 과자 먹고 깜짝 놀랐어 진짜로. 나는 맛있는데 무슨 치약 향신료를 뿌려놓은 것 같은데 치약이 민트라니까 순서가 반대야 네, 순서가 야 첫인상은 민트라고 할 수 있잖아 첫인상은 그래. 치약이 있다인 말이야 그러면 야 그러면 딸기맛 치약도 딸기 먹어보고 야 이거 치약 맛인데 하지 왜 딸기를 형 딸기 맛은 딸기라고 많이 먹자 민트를 이렇게 씹어 먹어 형 아니 똑같잖아 어쨌든 의미가 그래 그냥 딸기를 많이 먹으니까 아무튼 어떤 분이 나보고 빙초산 떡볶이 킬러래. 빙초산. 아 그거 진짜 오버였어. 그게 미인전인가요? 그거는 그냥 발냄새 그 자체였어. 나도 맛있었어. 약간 똠양꿍. 만들어줄까? 뭐라 했더라? 똠얌꿍? 그거 나랑 동아리 진짜 잘 만들겠다. 너네 팀이 뭐 때문에 레전드였지? 얘네 팀 게 제일 맛없어. 그때 고기를 얻어가고. 아 여기가 빙초산인가? 동아리 형이 맛있는 거 다 골라놨는데 제가 맛없는 걸로 다 골라놔가지고. 야 내가 제일 좋았는데 얘가 제일 안 좋은 거였는데 그게 합쳐졌어. 맞아. 어 여기 팀이 약간 먹기 애매한 맛이었고 여기 팀이 은근히 맛있었어. 여기 팀이 그러니까 은근히 괜찮았고. 내가 정말 인연처럼 이제 내가 마라를 뽑아버린 거지. 근데 내가 그치. 청국장도 뽑아버렸는데 둘 다 넣는데 그냥 매우 네. 맵게 맛있었어. 마라가 청국을 이겨버렸어. 우리 게 제일 무난했고. 아 그때 빈속에 첫 음식 그거여가지고 아 힘들었어. 쉽지 않지. 너무 긴장. 알죠 저희 그거 끝나고 맥날 먹었잖아요. 맞아 차에서 스낵랩 20개씩 먹었어. 스낵랩 먹었을걸? 스낵랩만 먹었어. 한 명당 한 3개씩 진짜 한 두세 개씩 먹은데 자꾸 너무 배고팠어. 자꾸 다들 하나 먹고 나서 야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되지 하면서 다 먹어버렸어. 아 계속 먹어 배고프다. 뭐 먹고 싶어? 나 닭갈비. 지금 너무 다 먹고 싶어. 육안의 닭갈비 먹고 싶다. 배고파. 표정 봐. 석화 스위트홈 성대모사 전 성대모사나 할 줄 모르겠는데 얼굴만 봤어요.
얼굴 묘사. 아직도 친구들이 웃기다고 올라가요 그거.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그때 한참 그거 홀리데이인가?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휴일? 할로윈데이 그거 영상 올라오고 나서 그냥 거의 뭐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할로윈은 웃긴 거보다 아이디어인 거 같아. 맞아. 나 내년 올해 뭐 할까 고민 중이야. 후보가 있어? 저는 근데 아직도 지니의 꿈을 버리지 못했지. 아. 근데 그날 우리 할로윈 이후에 너무 고퀄이었어. 맞아. 약간 다들 대현이 형 그거 뭐 윤기남 잘 어울릴 것 같아. 윤기남? 윤기남? 아닌가? 아, 윤기남이 뭐지? 지우학 윤기남. 기남, 기남. 어우 기남. 너무 무섭지 않아? 물론 할로윈 무섭지 않아. 대신 적 없애야 되니까 일로 와봐. 핸드폰 윤기남. 좀 핫했던 드라마 또 뭐 있지? 그의 우리는. 그의 우리는. 근데 그거 분장할 게 있어? 분장할 게 없어. 그렇지. 그 이제 약간 난 킹스맨 이제 봤어. 격리하면서 킹스맨. 맞아 그때 배그 킹스맨 한다고 안 해줬다니까. 안 킹스맨 하는데 킹스맨 본다고 안 해줬다니까. 동환이 형 킹스맨 했어? 동환이 형 킹스맨이야. 오, 배그 킹스맨 한다고 안 해줬다니까. 동환이 형 이번에 공기준 하는 거 아니야 할로윈? 동환이 형 공기준? 동환이 형 배그 하자. 안 돼 나 오늘부터 킹스맨 할 거라서 바빠. 어 스파이더맨 할까 다음에? 어 얼굴 안 본 헤 메이크업 안 했대. 어머 쫄쫄이 아니야? 그 가면만 쓰고 있을 거야? 가면만. 아 웃긴 게 그때 배그할 때 내가 전화를 했거든. 나 갑자기 동환 씨한테 물어봤어. 형 심심해 할 때 어 심심해 이러면서 배그할래 할 때 아니 심심하다길래 난 남이 할 줄 알았어. 배그 까먹었어. 맞아. 네. 아니 나도 하자. 까먹었었는데 다시 하니까 재밌더라니까. 같이 해? 응. 나도 어렵더라. 요한 형이랑 나랑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너무 웃기던데. 차가 계속 날라가. 우리는 그냥 통화했는데 처음에 내가 운전했는데 받고 날라갔거든. 다음에 아 뭐예요 형 이러면서 자기 운전하는데 한 2초 뒤에 날라가. 아, 왜 나와 내가 할 거야 또 날라가고. 아 근데 마지막에 타고서 가고 있었어. 근데 사람이 있는 거에서 요한아 내려 내려 여기서 나 내렸는데 혼자 가는 거야. 기절 나 기절 기절 기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뛰어내려 기절하는 거야. 기절했어.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양의 불식의 세계네. 이 모든 게임을 다 용화랑 대현 형이 하자고 시작했는데. 배그? 배그 또 좋다. 배그는 내가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배그는 아, 나랑 너랑 아 배그 시작은 형이었어. 요한 형이 시작. 하자고 한 건 형이었고 나 혼자 해보고 아 컴 게임이 낫다 이러고 막. 근데 초반에 그때 동환 형 끝까지 안 한다 했지 않나 원래? 난 카트도 끝까지 안 한다 그랬어. 끝까지 하고 있긴 한데 내가 볼 때 용화랑 나는 시작한 거에 비해 좀 짧아. 많이 짧아. 우리는 딱 맛만 보고 빠지잖아. 카트, 카트 그때 솔라 현질 하지 않았나 우리? 아 솔라 솔라 3,000원인가 5,000원 주고 현금 좀 썼는데 과금. 그때 아니야.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건데 돈을 기꺼이 그래. 내고 우리가 샀지. 우리 솔라 만 원씩 했을걸? 일단 지금 로봇이 타는 차야. 지금은 뭐 지금 뭐 솔라 타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타사 없어 괜찮아. 있어도 안 타는 차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있어도 안 타는 차인데 컴퓨터가 타더라 요즘.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현금을 투자해서 탔어요. 그래가지고 사서 자랑했어 멤버들. 야 확실히 돈 쓴 보람이 있다 이러면서. 아 근데 그때는 솔라가 제일 좋은 차였어. 아 맞아 우리 진짜 나오자마자 한 거여가지고. 세월이 흘러 지금 시즌 13이 되었지. 와 11인가 13인가 벌써 13이에요. 11인가 13인가 근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난 거잖아. 이제 내 나이도 그치. 따라잡겠다. 어? 네? 네? 아니 빨리 아 시즌이 아, 아 시즌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용화 형 요즘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 하고 싶다면서. 아 맞아. 용화랑 나 주기적으로 메이플 얘기하긴 해. 그거 켜놨더라고. 너 그것도 한 두 달 하다 접을 거잖아. 네 맞아요. 메이플 루미너스. 원래 메이플은 약간 그 방학 시즌마다 알죠. 맞아. 그 시즌에 하는 이벤트만 받고 하나 안 하는 거야. 돌돌매야 돌돌매. 네, 돌돌매. 한 번도 안 해봤어 메이플 스토리. 오케이. 오케이. 짠짠짠. 돌잔치 때 뭐 잡았는지 알려주세요 요한. 나? 요한? 그냥 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 돌잔치.. 어?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다 됐어. 돌잔치 때 다들 뭐 잡았어요? 나 루아의 심장? 그때부터? 이렇게 잡았지. 예견돼 있었어.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우리도 안 나요.
우리도 막 내가 생생하게 막 뭘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저도 엄마한테 들은 거지. 기억나요? 아니 그니까 나는 안 했어. 들은 게 기억이 안 나. 아 들은 게 기억이 안 나고. 말을 끝까지 들은 거. 오케이 쏘리 쏘리. 나는 그때 나는 그때 그거였어. 아빠가 그 태권도 운동, 그, 운동 그거 가지고 아 뛰놔요? 도복이랑 태권도 이렇게 입고 나갔던 거지. 눈에 보 보지도 않았대. 그거 잡았다고? 실망했지. 아 그거 보지도 않았다고? 아 원필인가? 오 나는 나중에 그것만 잡게 총진기인가 잡았다. 어 총진기? 오케이. 나는 나중에 그것만 잡게 그것만 놔야겠다 책상에. 어 그거 아이한테 너무 아이한테 너무 선택지가 너무 되게 나쁜 아빠. 근데 그거밖에 안 났는데도 아이가 그걸 안 잡을 수 있어요. 전화도 안 봐. 그럼 진짜 실망. 그러면 되게 운명이 아닌 거야. 보통 돈 잡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 맞아. 그치. 돈, 뭐 쌀, 맞아. 뭐 이런 거. 그러면 나는 돈이랑 쌀만 둘래. 결혼식에서 내가 갔던 결혼식 중에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돌잔치? 어, 돌잔치 때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애가 뭘 잡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이거 잡아고 청진기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아니야 이거 잡아.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있지. 그래서 좀 웃겼어 그때. 강요잡이? 아니야 너 이거 잡아야 돼. 부모님 마음부터 이해하지. 아 나 그거 하고 싶어. 그 위인전 만약에 또 하면은 시즌 어 바다 낚시 한번 하러 가고 싶어. 아 나 진짜 해봤잖아. 아니면은 이때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했잖아. 네. 아예 삼시세끼처럼 한 곳에서 머물러. 그렇게 바다 낚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한 4-5일? 배멀미 아니에요? 삼시세끼 어촌. 배멀미는 딱. 나 안 가고. 아, 아버지가 가는 거지 한. 근데 전 진짜 낚시할 줄 알아요.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배멀미 아니 배멀미래. 배낚시 장난 아니야. 아, 나 아니야. 형, 나 진짜 아니야. 낚시 잘해. 아니, 내가 갈매기랑 갔다고 얘기해 주는 거 맞잖아. 갈매기 고래. 아니 그때 아니 고래가 진짜 갈매기를 낚았어. 야야야야 다리야. 너무 시끼. 딸. 근데 바다 낚시에 갈매기를 낚던 반전. 나 우럭 13마리. 우리 리얼리 때 동환이 형이 진짜 우럭 바다 낚시 하고 싶다 했는데 형들 막 고래 잡았더라고. 그래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 아 진짜 갈매기 잡았다니까 나는. 나 우럭 13마리 진짜로. 갈매기를 때려 잡았어요 아니 어떻게 잡았어? 아니 갈매기 걸려서 갈매기가 낚싯줄에. 내가 그때 잡았던 게 아마 흰수염 고래 130m 짜린가? 그냥.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차라리 인수를 탔다 그래. 진짜 완전 그런 포맷으로. 근데 왜 거기 형이 없냐고. 어? 형이 왜 없냐고. 아니 잡아온 걸 요리해준다. 아, 잡아온 걸 요리한 거. 아, 약간 요즘 난 요쪽에 한 번 딱 있어.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차성원 선배님 느낌. 그렇지 차성원 선배님 느낌. 유해진 선배님처럼. 오케이 좋은 오케이. 좋은 거 같아. 그 약간 그 시골 가서 하는 거. 재밌겠는데? 집 꾸미고 하는 다음에 그렇게 해. 부부 느낌 막 나지. 미아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너 뭐라 그랬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요즘은 기부하기도 산촌 생활이야. 산촌 생활 이런 거. 야 갑자기 형 뒷골대기 게임을 산촌 생활. 새끼가 그거잖아. 세계 세계. 야 이 새끼. 아침 점심. 아이가 이거 모음을 조심한데.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 그 위아이 새끼 찍으러 가면 되지. 그래. 잠깐만 여기 위아이 새끼 써 있는 살짝 기분이 좀 그렇긴 하네. 위아이 새끼. 그만. 아 위아이 shake it. 아예 힐링물로 우리가 막 정신없는 모습만 보여줬잖아. 그쵸. 맞아. 근데 거기 가서 정신없겠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도 보여주자 이거지. 그래. 그치. 그래 좋은 공간. 이제 위아이 멤버들은 어디에 놀러 왔을까 이런 자막이 필요한데 우리는 막 꺄악 이러고 아니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촬영 말고 진짜 우리끼리 그 바다나시나 여행 가서 우리끼리 브이로그를 찍는 거지. 아 유튜브 브이로그 좋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재밌겠다. 그치 셀프 그런 거 어때요? 왕국 하나를 빌려가지고 왕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 왕국을? 쿠키랑 왕국 말한 거죠? 좋네. 누가 빌려줘? 몰라? 한번 해봐야지. 놀이터의 왕국을 빌리자. 그 놀이터 그럼 그 대여 형 인상표 왜 그래? 동생 얘기한테 너무 인상. 아니 어떤 왕국인가 들어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어떤 왕국인가 들어보고 있었어. 어디든 빌리고 왕국 대여료. 아, 다리미가 꼬울 뻔했네. 왕국 아니, 대여료. 아니면 내 왕국도 주고. 펴. 밀어줄게. 지게 동물의 왕국 좋지. 자연보다도 위아이 얼굴 보는 게 좋대요. 아 유형은 정신 차리네. 그래 루아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야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루아이도 이제 그런 거 편 안 들어줘. 루아 제발 그만해. 있네.
아, 아. 남욱 너 머리 한 입만 먹어봐 주라는데. 아 진짜? 와 먹어볼래? 아 근데 자르면 안 된다. 야, 야 이거 오해하셔. 그러면 야, 그러면 이거 호르몬 냄새. 아니야 우리 멤버 중에 제일 솔직한 대현 형이 맡아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해하셔. 아니 먹어보라 했더니 왜 맡아보냐고. 오해하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아, 자, 진짜 막내로서 진짜 어. 전혀 평가 없이. 어, 막내로서 두려운데? 아 진짜 하지 마 진짜로. 아 내가 해봐. 아, 자 해봐. 아, 야, 설마 다섯 명이 다 그러겠냐? 에이, 안 그러지. 야 하나도 안 나. 안 난대 잠깐. 내가 맞다고 내가. 우정아? 어. 자. 아니야 헛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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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거 알지. 아니 안 나 안 나 안 나. 그거. 아이 쉽네. 나 순간 순간 입 막 간절. 깜짝 놀랐다. 순간 입 막 간절했어. 야 바로 방정 찾을 뻔했어. 스프레이 냄새밖에 안 나. 대현이 형 거 대현이 형 것도 해볼래. 그래. 아! 용아야 이제 그만해. 용아야 이제 그만해. 왜 나만 하면 날 난리해. 왜 나만 하면 난리해. 나 입 모양 봤어. 나만 하면 난리해. 난리해. 아, 성차 욕합니다. 아무 냄새 안 나요. 아 스케줄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냄새가 나? 이게 스프레이 냄새밖에 안 나. 스프레이 냄새. 안 감았어? 아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 장난치는. 우리 이제 너무하다. 놀릴 거 다 놀려놓고 갑자기. 아예 안 나 안 나. 아 근데 우리 사이 좋아서 그런 거 다 아셔. 그래. 일절만 하자.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멤버 정들이 냄새 받기 방송. 우리 좀 특이하긴 해. 용아 불쌍해. 용아 나 양말이 귀엽대. 양말 어떻게 보여 이게? 와 이거 뭐야? 나 이거 크리스마스 에디션인 줄 알았다니까. 크리스마스 아니야? 괜찮죠? 예쁘네. 이거 하나 더 있어. 미국 아, 두 개 페루 생각났는데 페루. 다른 모양으로 두 개 더 있어. 미국에 그 벽난로 있을 때 신을 법한 양말. 괜찮지? 되게 따끈해 보인다. 또 안 따끈한데. 아 그래? 바람 송송 들어와. 누구야 자꾸 이번에 나야? 오케이. 진짜 번갈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네 명 난 거 알아요? 그래. 이렇게? 어, 오해하시냐냐 샤워 안 했냐고. 오해하시냐는 뭐야? 오해하시지 않아요. 오야스미 잘 오야. 자요. 오야스미. 안 안 노예요. 저녁 먹을 사람 저요. 저 이제 먹. 아 형 바로 운동하러 있나? 아 맞다. 아 맞다. 지금 시간이 8시 반. 아 운동 못 하겠다 이거 뭐야? 운동 못 가겠다. 네. 운동 못 하겠다. 밥 먹자. 너무 배고프다. 어 오랜만에 여성에서 밥 먹자. 집에서 해야겠다. 야 바보냐 너? 내 버렸어. 댓글로 용아 되게 깨끗하던데 올렸는데 위아이 계정 있네. 그러면 아, 바보야. 내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 진짜 올릴라만 저거를. 와 대박인데? 진짜 대박이다. 야 귀엽다. 영화 나왔으니까. 귀엽다. 근데 누가 아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우 진짜. 아 아니던데 누구야? 강석하지 뭐. 어 어떻게 알았어? 뭐 적었어 또. 나 배고파. 뱃소리야? 뱃소리야 방금? 꾸룩꾸룩한데 약간 지우하게서 본 것 같아요. 아, 이제 인사드리고 밥을 먹자. 저희 지금 이 꾸룩 소리를 비트 하나 만들게 생겼거든요. 꾸룩 탁. 그냥 여건 뭘 하자. 이거 수음 해가지고. 노래 제목 꼬르륵. 베이스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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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작사 작곡 위아이. 한 번 입맛 봤더니 더 배고파졌다. 좋았어요.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원래 원래 시도가 반이야. 야 너 진짜 대현이 형이 잘 살려준다. 제가 받아줘서 시도가 반이야. 좋았어 좋았어. 배고팠어. 여러분, 어 뭐라 올라온데? 뭐라 올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만들어놨는데. 진짜 취해가지고.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갈각을 만들어볼까요? 아, 오케이. 준서가 그 선창해주세요. 다 따라하시면 돼요. 예각. 아 여기부터요? 둔각. 직각. 갈각. 야 나 그 둔각 어? 둔각을 직각으로 해버렸어. 갈까? 갈까? 안녕.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할까? 그래요. 뭐 할까요? 루아이 포즈. 그래. 어,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뭐 하지?
V? 하나 둘 셋 V앱이니까 V로 끝내야지 와 안녕 단체 V앱 노래반에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식사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도 행운만 가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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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발이 안 보이네 안녕 안녕